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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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신조어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존맛탱 이런 거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신조어죠. 그러면은 눈치 없이 자리에 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는 12학번 정영환 줄여서 일리정 양갱이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저는 그냥 진짜 만들어왔어요. 아이 야라리 하네. 야라리. 우리가 흔히 운전할 때 좀 빡치는 경우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차량들이 이르는 말. 김민수. 왜죠? 할배 운전이어가지고. 아, 근데 전 이거 지지쳐야 돼요. 이거여가지고. 진짜 안 떠오르더라고. 와, 새끼 가로 열고 이건 안 되겠다 가로 닫고. 그 밑에 씨발 새끼. 씨발 새끼야 라고 해주셨네요. 네. 자, 여러분. 김민수랑 쪼쪼 씨발 새끼.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김민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애인이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졸라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애인이 해준 거니까. 네. 재치, 센스껏 좋게 넘어가야 되죠. 자, 여기 아주 줬어. 어머나! 잘 먹을게. 으아! 자도맛! 뭐라고? 자도맛! 자도맛이 뭐죠? 자기가 더 맛있겠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쵸? 네. 주도님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더빙! 제가 보내준 링크들 한 번씩 보셨죠? 해당 영상을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를 직접 찾아서 가지고 온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하도록 할게요. 박사님, 저희 양반 곧 죽어 어떻게 됐나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편분은 이미 묶었는데요. 이미 묶어도 가끔씩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일가견이 있는데요? 아빠! 그래, 우리 13번째 딸아. 13번째 딸 지린인데?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정관수술에 실패한 사람의 스토리였네요. 세종대왕님이 대노하시겠다. 편지가 왔나요? 제 편지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말 뭐죠, 여보? 아, 그거? 아, 그 찰리가 설명해 줄 거야. 아니, 찰리. 이게 무슨 일이죠, 찰리? 아우, 부인. 아, 죄송해요. 제가 임신을 해버리는 바람에.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찰리 아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아, 집중이 안 되잖아요. 찰리한테 자궁이 있다는 걸. 왜 얘기하지 않은 거야, 찰수? 어우, 아빠! 아빠! 나 바지에 똥 쌌어! 아우, 그런 건 GM이 닮았다니까. 아우, 귀여워. 왜요? 아, 왜요? 아, 덜 끝났어요. 아, 왜요? 애가 살려는 데부터 할게요. 왔어, 에밀리. 나 바지에 똥 쌌어. 이런 건 지혜미 닮았다니까. 거봐, 이거 네 딸내미야. 안 되겠다, 지혜미 닮아가지고 버리러 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 컨텐츠의 메인이죠. 카페에 올라온 고민 상담글 진심으로 진지하게 읽어주기 컨텐츠입니다. 카페에는 저희가 요청을 드려놨어요. 진지한 고민을 올려달라고. 이게 유머로 성화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렸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다가 저 사람들 진지한 고민에 저렇게 장난으로 되면 어떡하냐 라고 반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방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한글만 쓰는 상담가 라는 장을 와신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말씀 주시면은 그 단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주제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만약 고추가 나왔어. 아, 학생은 그래도 뭔가 이 고추스럽게 끌려가고 휠체어도 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이죠. 아, 발기부전 치료도 꼭 하시고. 첫 번째 고민 키워드가 뭐였죠? 발기부전이요. 발기부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체력과 건강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체력과 건강이 없어요. 11살 때 외할머니의 학대로 이 고민에 지금 발기부전을 섞으라고요?
다들 감안하고 올린 겁니다. 감안을 했대요? 네. 공지에 올라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40도가 넘고 그 와중에 아빠는 제가 꾀병이라며 병원에 안 데려가고 뭐 휠체어도 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는 외래어이기 때문이죠. 아방체어구나. 당신은 11살 때 학대를 당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께서는 조속히 쾌차와 저기 안 좋은 기억에 대한 이겨냄을 아닙니다. 하시길 바라며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대 날 40 남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입대를 11월 다음 달 중순쯤에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째서 책을 봤는데 제가 클 때면 전자깍두기가 건강한 국군 장병이 이제 입대를 앞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음 달 중순에 입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해봤던 거 우선적으로 이제 뭐 춤추러 가는 넓은 그곳에 가서 춤마당. 춤마당에 가서 춤을 추거나 그렇게 뭐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군대 들어가시기 전에 발기부전 치료도 꼭 하시고. 이번에는 진지한 고민입니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새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에만 너무 신경을 씁니다. 와짱, 은별, 원뱃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원뱃이? 왜 이렇게 대놓고 읽었나요? 누가 봐도 함정으로 넣은 단어 같은데. 개무시한 거죠, 이건? 개무시한 거죠. 그쵸, 이거는 그쵸. 뻔히 보이지만 진짜 네 인간관계? 알바고? 좆도 상관없다.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네. 넘어갑니다. 네. 본인이 방금 아이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주제 무슨 아이돌? 맞네. 꺼져라. 아니요, 너는 아니요, 아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네 메모 진짜 아무것도 받아. 받아. 오늘 본인들 콘텐츠에 대한 소감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세종대왕님이 저를 보시면 노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글에 정말 감사함을 매번 느낍니다. 한글만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언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그랬어요. 원어의 성희롱을 매번 그렇게 신박하게 하는. 네. 한글 최고입니다, 여러분. 양갱씨. 흰세종짱. 어? 소감은 어땠나, 콘텐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이 날인 만큼 킹세종짱. 날인데 킹세종이라고 하면은 대왕세종짱. 대왕세종짱. 저는 오늘 이게 조금이라도 한글날에 대해서 아 한글날이었지 정도만 인식할 수 있게 해도 저는 영상의 취지는 꽤나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지능상 선열씨를 소개시켜주는 건 좀 애반 것 같아서 필요하면은 저기 저 연설하실 때 서결 씨 앞에는 제가 데려가 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